그런가 하면 더시민의 비례 후보인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도 논란입니다. 이 비례대표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사퇴 시한이 있는데 그걸 어겼다는 거죠. 한 달 전에 사퇴를 했어야 하는데 명단 결정되고 명단이 발표되는 당일에 이른바 번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고승덕 변호사님, 네.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? 사실 공공기관 관련 또 선거법 이렇게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정부가 자본금 또는 이제 그 기본 재산의 절반 이상을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한 달 이내에, 한 달 이전에 이제 사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논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그 기관에 해당되는 건지, 그래서 이제 과연 정부가 이분에 대해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지가 아직도 논란이 되고요. 제가 언론 이렇게 그 뒤져보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빨리 선관위에서 확인해 보시고 빨리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었다가 국민의당이었다가 바른미래당이었다가 무소속이 된 김관영 예비 후보의 발언도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. 당선이 되면 민주당에 복당하겠다라고 밝힌 건데, 그러면 민주당이었다가 국민의당이었다가 바른미래당이었다가 무소속이었다가 다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제 민주당이 되는 상황이라, 기사가 좀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군요. 저희는 6초 광고에 돌아오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죠.